가을이면 제주의 들녘을 황금빛 절경으로 물들이는 감귤. 예로부터 영주십경 중 하나인 귤림추색이라 불리며 제주의 상징이 되고 있는데요. 약 천여 년 전 제주에서 감귤이 재배되기 시작한 이후 조선시대 임금님의 진상품부터 7, 80년대 대학나무를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감귤은 늘 제주 사람들과 함께해왔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 과일 또한 제주 감귤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귤 껍질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대부분 버려지고 있는 귤 껍질들은 예로부터 우리나라나 중국 등지에서는 잘 말려서 귀한 한약재로 써왔는데요. 최근 중국에서도 거액에 낙찰됐다는 귤피, 그 무한 가능성을 함께 알아봅니다. 귤피가 현대 한의학에서도 쓰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제주 시내의 한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각종 한약재를 넣은 함들이 즐비했는데요.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들을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먼저 황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황기는 삼계탕에 넣어서 먹는 대표적인 약인데 저는 좀 에너지가 부족한 사람들한테 이 황기를 먹으라고 그래요. 에너지가 부족하면 일단은 몸이 잘 붓고 힘도 없고 잠을 좀 설칠 수가 있죠. 이런 분들한테 황기를 권하고 오미자는 좀 어르신들이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많은 좋은 약재가 어디 황기뿐일까요? 오미자, 육개, 녹용 등 환자의 상태에 따라 처방되는 수십 가지의 약재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가 바로 귤 껍질을 말린 진피입니다. 과일 껍질 중 유일하게 공식 약재에 포함된 진피는 비타민이 풍부하고 겨울철 가래 기침의 명약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진자를 써서 진피라고 하는데 오래 묵힐수록 약성이 좋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조선시대 왕실에서도 귀히 쓰였다는데요. 조선왕조실록에 선조 임금님이 기침이 많이 하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뭐 선조 임금님 어이셨던 허준 선생님은 이진탕이라는 약을 선조 대왕께 이렇게 드렸던 것 같아요. 뭐 이진탕은 동의보감에도 잘 기록이 돼 있고요. 선조대왕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뭐 일본에서도 그리고 한국에서도 보험약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피는 한의학적으로 기병을 치료하는 한약에 속하는데 동의보감에도 진피는 성질이 따뜻하며 식욕부진, 피로회복, 위장장애, 감기, 천식 등의 효과가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기록을 더 살펴볼까요? 귀 밑에 혹이 생긴 명조와 감기로 인한 선조의 담과 기침 치료를 위해 이진탕을 복용했다라고 하는데요. 반하와 진피, 감초, 생강 등을 넣은 이진탕은 담음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처방으로 진피는 귀를 돌리는 이기약, 행기약으로 쓰여왔습니다. 감귤나무가 본격적으로 재배되지 않았던 조선시대에 감귤은 임금님이나 맛볼 수 있는 귀한 과실이었습니다. 그 흔적을 제주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진상품 귤을 키우던 터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제주는 조선시대부터 왕실의 진상하기환 감귤을 총 37군데에서 재배하고 관리하였었습니다. 저희 서귀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금물가원은 중종 21년에 설치되었고 지금도 그 흔적을 볼 수 있는 곳이고요. 그 당시 재배했던 재래귤과 약용으로 쓰이는 감귤뿐만 아니라 각종 감귤 품종을 수집하여 보존하고 있습니다. 조정에서 직접 관리할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았던 제주의 귤. 동양의학 최대의 약물 대백과사전으로 불리는 신농본초경의 360여 가지의 한약재 중 하나인 진피는 과일 껍질 중 유일하게 쓰이는 약재이기도 합니다. 1910년대에 쓰인 한의서를 보면 진피는 타 약재에 비해 높은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원인 진피가 현대에 와서 그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제주도민의 진피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 진피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그 효능을 모르는 사람이 절반 이상을 넘었습니다. 아직도 귤 껍질은 대부분 버려지는 실정이고 여전히 귤피는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달랐습니다. 이미 진피의 가치에 주목했던 건데요. 중국 장먼시 신해구에는 진피촌 생산 단지가 있습니다. 과실 재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표준화하여 고품질의 진피를 생산해 고부가 가치를 높이고 있는데요. 중국의 작은 지역에서 제주감귤 산업의 꿈의 목표인 1조 원을 넘는 가치를 올리고 있는 건데요. 최근 제주에서도 귤피의 효능 사례가 국제 저명 학술지에 발표되는가 하면 귤피를 활용한 항비만 공동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귤피탕은 환보다 50% 이상 호전율을 보였는데요. 연구 논문에서도 귤피는 항알러지, 항염증, 급성 역류성 식도염 개선 등의 효과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피부 노화 예방에도 탁월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귤피의 가치는 정말 무궁무진한데요. 손수 진피를 만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유기농으로 감귤 농사를 지은 농가와 수제차 전문가가 함께 고품질의 진피차를 만드는가 하면 귤피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들도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귤피의 새콤달콤한 독특한 향과 맛은 제주 향토 음식과 서양 요리에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요. 영양가는 물론 노란 빛깔이 식욕까지 돋우며 요리의 감초 역할을 합니다. 그동안 제주의 동력산업으로 제주 농업을 이끌어온 감귤. 앞으로 제주 감귤 소득 1조 원 시대를 열어갈 새 부가가치 산업으로 진피의 무한한 가능성에 우리 모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진피가 제주의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오길 기대해봅니다.